수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수원이 놀이터의 수원이에요. 오늘은 똥 스키시북을 할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똥 모양으로 된 행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수원이 놀이터라고도 써있고 똥 스키시북이라고도 써있어요. 뒤에는 수원이랑 시원이가 우주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Let's go! 여기 휴지가 있어요. 휴지. 안녕. 똥행성에 가려면은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해요. 먼저 나부터 우주복을. 우주복을 입었어. 와, 우주복을 처음 입어보는데 아주 느낌이 신기해. 시안아, 너도 입어봐. 나도 다 입었어. 이제 똥행성에 가볼까? 어, 문이 닫혀. 두둥길 떠올라. 어? 똥들이 아파 있는 것 같아. 어? 이 주민이한테 말해보자. 왜 그러세요? 어, 우리가 너무 아파. 변비가 된 것 같아. 변비라면은? 변비에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주면 되는 건가? 여기 있는 미니북을 열면은 이 미니북으로 똥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변비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줄게요. 브로콜리를 먹어보세요. 맛있네. 여기 사과를 먹어보세요. 여기 고구마야. 포도. 포도를 먹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주민만 하면 돼. 사과를 줘야지. 여기 먹어보세요. 우와, 똥돌이 예쁘게 변했어. 어, 내가 좋아하는 사과 또 빨간색이 됐네. 어? 근데 왜 이 주민만 똑같지?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과를 먹어봤으니까 포도를 먹어보세요. 오, 어? 그래도 안 바뀌네. 그러면은 고구마를 먹어보세요. 오, 그래도 안 바뀌네. 그럼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먹어보세요. 오, 오, 무지개 똥이 됐어. 우와, 내가 무지개 똥이 됐다니. 너희는 착한 사람이구나. 또 변비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변비에 좋은 것들을 심어주고 갈게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두 개. 밭도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고구마 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브로콜리예요. 쑥쑥 자라라. 그 다음에 물도 변비에 좋아요. 물도 놔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풍들을 예쁘게 놔줄게요. 소풍은 여기.
맨 마지막 이거는 짜잔! 이제부터 변비에 걸렸을 때 여기 있는 걸 먹으면 돼요. 고마워.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선물 줘야겠지? 바로 선물은 황금똥 트로피! 어? 이게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고마워요. 저희는 이만 갈게요. 잘 지내세요. 안녕. 띡띡띡띡띡띡띡띡띡. 오. 5, 4, 3, 2, 1.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건강한 똥이 되자. 좋아, 좋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채소와 과일 많이 먹으세요. 어? 수원이 시원이가 간다. 뿅. 안녕. 수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달콤 스케치북을 할 거예요. 여기 열쇠를 찾으라고 써있네요. 캐릭터는 시원이, 소원이가 있는데 저는 소원이로 해보겠습니다. 안명은 가자집이에요. 그 다음에 쿠키가 열쇠를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옆에는 소원이 놀이터와 달콤 스케치북이라고 써있어요. 가자집 뒤에는 소원이와 시원이가 있어요. 여는 데는 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러 가볼까요? 렛츠 고! 여기가 어디지? 어? 저기 꽃게가 있어. 넌 누구니? 난 꽃게꽃게야. 이 게임을 알려주는 쿠키지. 이거는 짝 맞추기 게임이야. 이 카드에서 그림이 한 개씩 있는데 그 그림을 짝을 맞추면 돼. 여러분들도 보면서 맞춰보세요. 뭐부터 뒤집혀볼까? 나는 이것부터야. 응? 맛있는 것들이 잔뜩잔뜩 그려있어. 그 짝이 이상 맞아 보이는가? 이거! 어? 틀렸잖아? 여기? 바로 옆이야. 어? 소원이다! 헤헤. 여기서 해볼까? 어? 아까 전에 나왔던 거잖아? 그렇다면은 옆을? 우와, 맞췄다! 여기 위를 한번 해볼까? 어? 아까 전에 봤던 소원이잖아? 여기였던 것 같아. 어, 맞췄다. 예. 이제 네 개만 남았어. 이걸 한번 열어볼까? 어? 이거는 처음 나오는 건데. 이건가? 어, 맞췄다. 그러면은 이거도 열면은? 우와, 맞췄어. 두 개가 남았으니까 이 두 개가 짝이겠지? 이거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와, 됐다! 어? 여기 있던 빼빼로가 없어졌어. 거기도 지나가서 열쇠를 잡고 저기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돼. 알겠어. 저거다, 저거. 어? 빨리 들어가! 으흐, 들어갔군. 이번에는 숫자 게임이야.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숫자대로 쭈르륵 누르면 돼. 여기 위, 2다. 10이랑 색깔이 똑같아. 3. 이 3을 놓으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5도 여기 있네. 이 두 개를 넣으면은 4, 5. 5 다음은 6이었지.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분은 붙여있고 10! 11이지 10 다음은 조금 어려우단 그 다음에 12 14만 붙여있고 14 15 마지막 탁! 오, 다 맞췄어! 어? 아까 전에 있던 빼빼로가 없어졌어! 이번에도 이 키를 들고 문을 열면 되지? 응! 저거락 저거락 오오 빨리 들어가 이번에도! 으아악! 이번에도 들어갔네 어? 이번에는 무슨 게임이지? 이번에는 사다리 게임이야 여기 있는 4개 중 1개를 골라 알파벳 벌칙을 받으면 돼 그렇구나 나는 1번 B랑 완전 멀어지고 있는 점점 가까워져 A? A는 무슨 벌칙이야? A는 한번 보자 5초 동안 간지는 타기 아 너무 간지러워 이번에 2번 해볼까? 어? D는 무슨 벌칙이야? B는 어디 보자 빰빰빵 빠르게 5번 말하기 이건 조금 자신 있다 빰빰빵 오 잘하는데 이번에는 4번부터 해볼까? 씨는 무슨 벌칙이야? 어디 보자 씨는 통과 이거가 나오면은 나갈 수가 있어 근데 3번도 궁금한데 3번도 해봐도 돼? 응 해봐 어디 보자 B는 뭐지? 좋아하는 동물 흉내내기?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나는 고양이가 좋아 진짜 고양이 같지? 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빼빼가 또 없어질 거야 진짜 없어졌다 너는 이 게임을 다 성공했어 이 상을 받아 이게 무슨 상인데? 바로 항공국기 어? 저번에는 항공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항공국기 드롭 있네 집에 가서 시연이한테 말해줘야겠다 쿠키쿠키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안녕 안녕 다음에 또 게임하러 와 다음에는 다른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늘은 재밌는 게임을 해봤어요 벌칙 중에서 저는 5초 동안 간지럼 타기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벌칙이 제일 좋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행복한 우리 집을 해볼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집 앞이 보이고 이거 떼우는 거 귀여운 몽실이에요 여기에는 집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이 집 이름은 소원이 하트라고 썼어요 옆에는 소원이 놀이터라고 또 써있고 여긴 냥냥이가 있네요 여기도 여기랑 똑같이 써있어요 옆에는 몽실이다 공도 있고 여긴 또 어디일까요? 빨리 놀러 가볼게요 소원이랑 시원이 몽실이가 놀고 있어요 야호 내가 간다 퓨용. 얘들아 공놀이 하자 그때 내가 먼저 공을 던질게 얍얍얍얍 이제 우리 아지트 가서 놀자
튜브들 빼고 계단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해. 나도 톡톡톡톡. 우리 블록놀이 하자. 가자. 성을 만들어 보는 거야. 여기는 이걸 놓고 여기 옆에 여기 이렇게 올려줘.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걸 톡 하면 멋진 성이 됐죠. 멋진 걸 아주. 이번에는 엄마가 요리하는 곳으로 가볼게요. 아침은 간단하게 팬케이크를 해줘야겠어. 쇼쇼쇼쇼. 맛있게 잘 구해진 것 같군. 접시 올려놓고 얍 이것도 다 구해졌는 것 같은걸. 그러면 접시 놓고 여기다가 놓고 아 그다음 소스도 뿌려야겠다. 시아니가 좋아하는 딸기맛, 소원이가 좋아하는 초코맛도 뿌려주고 딸기들도 올려줘야겠다. 포크도 냥냥아 냥 밥 먹어 냥. 몽시다 너도 밥 먹어. 몽시 얘들아 밥 먹어. 네 엄마. 우와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얘들아 우유 줄까? 전 물이요. 저 우유가 좋아요. 알겠어. 먼저 쭉. 시원아 먼저 먹어. 수원이도 마셔야지. 그럴까? 난 요구르트를 마셔야겠다. 얘들아 양치하고 이제 씻자. 띠. 됐다. 어, 나도 양치하기 귀찮은데. 야 수원이 놀이터 못 봤죠? 치카포카. 아 맞다. 토토세균이 우쭐도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겠다. 치카. 자 하고 음패 이제 옷을 벗고 옆에다가 나도 옆에다가 가셨고 거품을 해봅시다. 입어야지. 좀 있으면 5시니까 잠옷 입고 있어야지. 나왔어 여보. 아 아빠다. 아빠. 아이고. 아 아빠. 얘들아 아빠 왔어. 잘 놀고 있었어? 응. 같이 놀아줘. 알겠어.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거는 기억, 니은, 지은, 리을이야. 한번 공부해볼까? 여기서 기억은 뭐지? 이거 분홍. 그러면 디귿은? 이거 노당. 그러면 니은은? 이거 파랑색. 그러면 리은은? 이거 초록색. 맞았어. 우리 애들 너무 잘한다. 얘들아, 아빠가 책 읽어줄까? 네.
옛날 옛날에 공주님이 살았는데 그 공주님은 잠을 엄청 많이 잤대. 냠냠냠냠. 아빠 소세지 인형 좀 주세요. 안고 자고 싶어요. 알겠어. 여기. 소세지 인형 감사합니다. 아이들 잠들었네. 이제 우리도 자야겠어. 여보, 아이들이 다 잠들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잡시다. 안될 쓰고. 잘 자요, 여보. 네. 소원이네 가족들이 다 잠들었어요. 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Nolito.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토토 와플을 해볼 거예요. 토토가 와플 판디요. 책 모양은 토토 얼굴을 닮은 와플이에요. 뒤에는 토토 와플이라고 써있고 소원이 놀이터라고도 써있어요. 다음 종이놀이에서 손님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했던 할로윈 코디복이에요. 여기에서 소원이 천사와 지원이 악마 이렇게 손님을 할 거예요.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렛츠 고! 자, 토토 와플 장사를 해볼까? 옷을 먼저 입고 장사를 해야지. 모자 착용. 옷도 있다고.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한번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휴! 안녕하세요. 어떤 와플을 먹을 건가요? 넌 뭐 먹을래? 난 당연히 초코지. 저는 딸기 주세요. 네. 딸기 와플, 그 다음에 초코 와플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걸 열고, 자, 먼저 와플 구워보기 전에 기름이 꼭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반죽을 넣어볼까? 여긴 반죽이 다 됐군. 아, 다 했다. 그럼 이제 구워보실까나? 지금쯤이면 됐겠지? 오, 맛있게 구워졌네. 이제 크림을 올려볼까? 그리고 다 했다. 먼저 초코부터 만들어봐야겠어. 토토 초코가 있지? 그 다음에 이거를 덮으면은 탓! 초코는 완성됐다. 됐다. 이제 구워볼 시간. 다 됐는지 한번 볼까? 우와, 잘 구워졌네. 조금만. 다음에 옆에 있는 걸로 붙여주면은 딱! 됐다! 와플 포장하자! 자, 초코 와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초코 와플! 딸기 와플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8,500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요 토트아포를 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는요 진짜 아포를 먹으러 갈게요. 안녕. Nolto.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토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스노우볼 스키시북을 할 거예요. 여기 소세지와 친구들 있어요. 옆은 몽시디가 있네요. 영어로 스노우볼이라고 써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 한번 놀아볼게요. Let's go! 짜자잔! 스노우볼이 있고 뒤에는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틀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 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해줄 건데요. 근데요 먼지가 아주 귀여워요. 먼지는 나쁜데 귀여워요. 그치만 먼지니까 없애야겠죠? 어? 없었다 먼지가. 그러면 다음 쪽에서 또 먼지 칠게요. 아, 먼지가 없어졌다. 신기하네. 아, 됐다. 그러면 이제 얼룩을 지워볼까? 얼룩은 이걸로 그러면 이 스펀지로 슥슥 닦아줄게요. 얼룩 없어져라. 아! 얼룩이 없어졌다. 그럼 이제 넣을 수 있겠어. 이거는 여기다가 보관하면 돼요. 이제 깨끗해졌는지 볼까? 우와, 깨끗하다. 여기도 깨끗깨끗.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만.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다. 나무도 나무는 여기다. 그 다음에 집을 여기다가 놓고 옆에다가 의자를 놔줄게요. 칠생이니까 옆에다가 누군가가 눈썹을 만졌어. 소세지가 만졌네. 완성! 여기는 이제 공원, 여긴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뒷장을 가볼게요. 트리가 있네요. 트리를 이것들로 꾸며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양발이 있어야지고. 어, 별이다. 별을 꼭. 쿠키. 서세지를 여기 안에다가 짜자잔, 트리도 완성됐다. 스노우볼이 아주 멋지게 완성됐어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꾸며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맞다.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조언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토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팝콘 영화관을 할 거예요. 앞에는 팝콘처럼 되어 있는 영화관이 있어요. 옆에는 팝콘 영화관이라고 써 있으면서 캐릭터들이 있어요. 뒤에는 메뉴판들이 있어요. 콜랑, 사이당, 고소한 팝콘, 버터 오징어 다리 이렇게 있네요.
그럼 놀러 가볼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팝콘 영화관에 잘 왔습니다. 콜랑 한 개랑 고소한 팝콘 한 개 주세요. 네. 자, 쭉. 됐다. 이제 뚜껑만 닫으면은 여기. 자. 그 다음에 고소한 팝콘. 됐다. 주문하신 음료와 팝콘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 카드요. 네, 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영 대타 한번 티켓 주세요. 네. 오후 4시 50분 티켓도 드릴까요? 네. 여기 1번과 2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적힌 좌석에 앉아주세요. 만원 결제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앉으자. 어? 영화관 에티켓? 핸드폰 무음으로 바꾸기. 앞자리 발로 치지 않기. 간식 조용히 먹기. 대화하지 않고 영화 감상하기. 우리 규칙 잘 지키자. 이제 들어가자. 넌 몇 번이야 근데? 나 2번. 어? 난 1번인데 바로 옆이네. 맛있다. 저기 보니까 냥냥이도 있어. 안녕 냥냥아. 안녕. 안녕 너희들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팝콘 영화관에 잘 오셨어요. 사이당 한 개랑 버터 오징어 한 개 주세요. 네. 먼저 사이당부터. 사이당을 여기다 꽂고. 사이당 됐다. 그 다음 이것도 꽂고. 이제 버터 오징어. 오, 잘 구워졌군. 주문하신 음료와 버터 오징어 다리 나왔습니다. 5,500원입니다. 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연 대타맘 티켓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세요. 네. 이제 들어가자. 곧 시작한대. 우리 몇 번에 앉아야 하지? 난 3번이네. 난 4번이야. 어? 토토, 햄찌, 양양이. 친구들은 다 왔네. 안녕,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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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영화 시작하지? 나도 한번 마셔볼까? 어? 점점 불이 꺼진다. 이제 영화가 시작하나봐. 조용히 해야 해. 야, 나 팝콘 한 개만 주다. 어, 나도 콜라 한 개만 줘. 이제 저기 아래서 공룡이 나오려나 봐. 공룡 나 좋아하는데. 토토님, 팬츠님.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하면 조용히 해야 해요. 아, 맞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해야 해요. 친구들도 토토와 햄츠처럼 영화관에서 말하면 안 돼요. 우와, 영화 끝났다. 공룡 대타맘 너무 재밌어.
맞아 맞아. 너무 재밌어서 떠들 정도였다니까. 우리가 먹던 걸 다 먹었으면 나가면서 버려야 해. 우리도 나가자 이제. 이제 나도 나가야겠다. 이제 정리를 하러 가볼까? 어? 청소할 게 하나도 없어. 손에도 정말 깔끔하다. 흘린 거가 하나도 없어. 청소할 거가 없으니까 빨리 퇴근해야겠다. 오늘은 팝콘 영화관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영화관에서 예를 꼭 지켜야 해요. 그러면 안녕. 수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수원이 놀터의 수원이에요. 오늘은요, 설날이어서 토깽이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간대요. 주소가 깡충로예요. 그 다음에 옆에는 토깽이 가져온 명절이라고 써있어요. 동생까지 있네요. 뒤에는 토깽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네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왔어요. 와,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인가 봐. 여기 우리 사진도 있어. 어, 잘 먹고 잘 살아라고도 있고. 할아버지 범선사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냐, 너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자. 세뱃돈인가 세뱃돈을 줘야지. 우와, 세뱃돈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지. 밥 차려오겠습니다. 떡국을 한번 퍼볼까? 됐다. 떡국은 완성. 이제 꼬치를 넣어볼까? 우리 토깽이가 꼬치를 아주 좋아하지. 몸에 좋은 시금치, 고사리도, 도라지도, 이제 깍두기에 넣어볼 차례야. 젓가락이랑 숟가락은 여기 있어요. 그럼 상 한번 찾아볼게요. 고고! 우선 떡국부터 넣어볼게요. 시금치, 깍두기, 꼬치, 고사리, 도라지, 그 다음은 조기. 상 다 찼습니다. 밥 먹으러 오세요. 네, 맛있는 냄새.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토깽이 가족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서 맛있는 명절 음식 먹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수원이 놀터의 수원이에요. 오늘은 치킨집을 해볼 거예요. 치킨집 이름은 치킨이 닭이에요. 옆은 수원이 놀터 치킨이 닭이라고 써있어요.
뒤에는 치킨집 뒷모습이 보여요. 수원이랑 시원이가 닭 인형을 쓰고 있어요. 수원이는 요리를 하고 시원이는 서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사를 시작해볼까? 시원이는 칸투에다가 놓고 수원이는 조리실에다가 놓고 이제 장사를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치킨을 먹으실 건가요? 후네이드 한 마리요. 알겠습니다. 누나, 후네이드 한 마리 주문했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닭이 아주 신선하네. 정리를 해볼까? 반죽부터 날개 2개, 그 다음에 닭다리 2개 골고루 반죽을 펼쳐. 반죽이 다 된 것 같으니까 타르타가 넣어볼까? 자, 넣고 띡 슬립 띡. 맛있게 튀겨져라. 맛있게 잘 튀겨졌다. 그러면은 접시에다가 치킨을 놓자. 시원아, 치킨 왔어. 어, 알겠어.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치킨 나왔습니다. 묻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들어가주고 쪽쪽쪽. 맛있다. 쪽쪽. 콜라 한 개 주세요. 네, 콜라입니다. 콜라도 꿀꺽꿀꺽. 우와, 우리 치킨 다 먹었다. 정말 맛있었어. 계산이요. 치킨 하나에 음료 하나. 그래서 5,000원. 계산이요. 네. 다 됐습니다. 네. 맛있었다. 다음에 또 치킨 먹으러 가자. 다음에는 양념치킨 먹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치킨을 먹을 건가요? 양념치킨 하나요. 무 많이 주세요. 누나, 양념치킨 한 마리. 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반죽을 해볼까? 날개 두 개. 그다. 반죽을 샥샥. 이제 튀겨볼까?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 그 다음에 튀겨주자. 띡, 드릿, 띡. 자. 우와, 맛있게 튀겨졌다. 그러면은 후라이팬에 넣어주고 양념을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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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자, 어, 양념이 다 됐네. 그러면 이제 접시에다가 이번엔 날개부터. 아주 맛있게 뜯는 치킨이. 여기 치킨이야. 무도. 아까 전에 무 많이 주라고 했지? 그러면은 무는 두 개. 맛있겠다. 목말른데. 콜라 사이다 두 개 주세요. 네. 손님이 많이 드시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먹어볼까 다시? 쪽쪽쪽쪽 맛있다. 무도. 쪽쪽쪽. 치킨은 뭐지? 음료도 꿀꺽꿀꺽. 파. 쪽쪽쪽쪽쪽쪽쪽. 다 먹었다. 여기 치킨 정말 맛있네. 계산이요. 7,000원입니다. 찍.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은 치킨집을 해보았어요. 치킨을 보니까 정말 치킨이 먹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Suwon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수원이 놀이터의 수원이에요. 오늘은 다이어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2023년이 토끼여가지고 토끼니까 여기 메인이 됐어요. 뒤에도 토끼니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이 놀이터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Let's go! 첫 번째는 책 칠 수 있는 속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나의 하루 일과표가 있네요. 이거는 20문 20답이 있네요. 우선은 4번을 써볼게요. 여름은 밤이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좋아요. 자신의 눈 운동은 줄넘기, 수영이에요. 줄넘기랑 수영은 다 저가 다니는 학원이에요. 나머지들은 천천히 채워볼게요. 뒤에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것들은 여기 쓰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토끼니가 있어요. 여기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는 토끼니를 코디할 수 있어요. 한복을 한번 입어볼게요. 예쁘게 꽃무늬가 있어요. 설날에는 떡국에 빠질 수가 없죠. 입어볼게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늘어난대요. 뒤에서는 일산복을 한번 입어볼까요? 소풍 갈 때 입는 옷 같아요. 딸기를 들고 갔나봐요. 코디가 끝나면은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맨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다가도 붙일 수가 있어요. 코디 뒤에는 프로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부터 써볼까? 이름은 박수원. 생일은 4월 10일입니다. 우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 프로필을 설치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색연필이 나왔어요. 집에서 쓰는 색연필. 이렇게 하면 완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나만의 프로필 완성. 그 다음에는 지갑이 있어요. 지갑에는 돈이나 아니면은 이런 스티커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넣어볼게요. 쏙. 이제 스티커들 쏙. 여기서 색칠 하나만 해볼게요. 어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햄띠. 단발이 된 햄띠 귀엽지 않아요? 귀엽기도 하고 뭐랄까 웃겨요. 완성. 창문에 해야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다이어리 예쁘게 꾸며보세요. 저는 그러면은 다이어리 꾸미러 가겠습니다.